아, 그러면 BJ로 치면 누구 있는데? 전, 아, 뜨뜨님은 너무 잘생겼고서. 모든 이제 역캠들의 이상형, 이 뜨뜨인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해도 돼? 이 왜 다 이상형이라고 뜨뜨를 하냐. 아이오. 이거 연보성 아니야? 뭐야? 아니, 나는 붉은 돼지고. 저희가 이렇게 왜 입었냐면 차이나타운 갑니다, 여러분들. 아, 짱짱준. 아, 샤오미준, 샤오미준. 오늘의 구하 게스트입니다. 나와주세요. 그래요, 소아. 이제서는 말할 수 있겠다. 이키미형 연락 왜 이렇게 씹었냐? 뭔 소리야? 아니, 꾸레님 제가 뭐 사적으로 연락했나요? 카톡 없어. 와, 이 새끼 상상 카톡했네. 이 새끼 미친 새끼네 진짜. 아, 근데 꾸레야. 예? 맥키미 형이 방송에서 한 두 달 정도 계속 구애를 했잖아. 아, 뭐 구애를 해. 부풀리기야. 그러니까 방송 맞지. 방송 이제 계속. 뭐? 어땠어 솔직히 말해서? 왜 이러지? 방송에서만 이러니까. 카톡이 정말 싸늘했다던데. 처음엔 살가웠어, 처음엔. 아, 처음엔 살가웠는데 뭐 누구? 아니. 이 새끼. 아니. 그 뭐 누구 그냥 물어본 거지. 아, 누구? 아니 형이 말해 봐 봐. 어떻게 된 건데? 이 사건이 있은 후였어. 근데 꾸레님이 오케이 천에 하고 나서 아,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. 그다음 며칠 뒤에 갑자기 내가 제대로 보냈나 다시 확인하려고 눌러봤어. 알 수 없으면. 와, 얼마나 싫었으면 진짜. 와, 아, 난 이렇게 쉽게 포기할지 몰랐지. 야, 쉽게라니. 두 달 동안 꿀에 부서해가지고 존나 얻어쳐 맞았어. 그래, 그때 보에 말고 꿀에 들이쳤다가 오빠기들한테 개쳐 맞았잖아. 여자 DJ들은 방송을 끄고 가면 열심히 된다, 약간. 여행 가면 막 인스타그램 존나 올리잖아. 누가 봐도 이건 삼각대에서 나올 수 있는 각도가 아니야. 각도가 아니지, 절대. 그치? 아니지. 방송 켰었어. 방송 킨 거는 알리바이야. 방패 썼네. 남친은 잠시 숨길 수 있거든. 봄이랑 사귀기 전에 봄이 맨날 방송 켰어. 저 반대편에서 직관하고 있었습니다, 항상. 예? 새끼 너였구나, 신남친. 예. 봄이를 아삭한 게 너였어? 뭘 아삭. 아사가 이제 좀 약간 앙금 남아있는 사람한테 진짜 민심 돌리는 법 알려줄까요? 존나 쉬워, 심플해. 비키니? 당장. 아, 씨발. 제주도에서 존나 찍어 왔다. 아니, 빈첸이 왜냐면 나한테 말해주더라. 아, 새끼 변태 새끼. 아니, 꾸레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, 진짜로? 아니, 너 빈튜브랑 연락해? 왜? 씨발, 빈튜브한테 말렸다, 씨발. 집주소 여기 어디냐고 물어봐. 그건 연락. 그런 연락 말고 사적으로 연락하냐고. 해. 아니지, 진짜. 어떻게 생각해, 형? 아니, 그래서 보내줬는지 안 보내줬는지. 안 보내줬죠. 아, 진짜? 뭘 안 보내줘? 사진. 비키니 사진을 왜 보내? 빈첸한테 비키니 사진을 보냈다고? 아니, 빈첸이 보내달라 했대. 뭐? 빈첸이 보내달라 했대. 아니, 이 새끼 뭐, 잠시. 이거는 내가 이거 철퇴를 내려야 되네, 이거 진짜.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그거 맥키미 형이 진짜 오버 때린 거야. 왜 유언비 오버 때리냐고. 아, 맞잖아, 빈첸. 원래 인스타에 막 사진 올린다고 그랬어갖고. 내가 그냥, 그렇구나 했는데 얘가 그 안 올린 거야. 왜 안 올리냐. 형이 아예서 안 올렸다. 그게 단데 내가 사진에 달라고도 안 했어. 근데 아까 그 빈첸이 그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러던데? 왜 사진 안 보내? 씨발, 이 새끼 또라이네, 이거 진짜. 내가 관리 좀 해야겠네, 이거. 도대체 뭐 어떤 사진? 줘봐. 너무 야해가지고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봐줄게. 유튜브가 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러니까. 거야 진짜. 이게 뭐가 야한데? 선비라서. 빨간불. 빨간불 왜 이렇게 안 나와? 빨간불 기다리고 있는 거야? 오케이. 번호 알려줄 거예요? 아니, 꾸레님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딱 말해봐. 일단 어깨가 넓어야 돼. 또? 나는 게임 잘하는 사람이 좋다. 우리는 합격이다. 프로게이머 출신. 야, 잘 봐. 또 말해봐. 잘생겨야 돼. 돌아서 말해. 그걸 처음부터 말하지. 처음부터 말하지. 지금까지도. 아니, 잘생겼는데 어깨가 좁을 수도 있잖아.
아 그러면 BJ로 치면 누구 있는데? 전 아 뜨뜨님은 너무 잘생겼고서 모든 이제 여캠들의 이상형 이 뜨뜨인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해도 돼? 이 왜 다 이상형이라고 뜨뜨를 하냐? 뜨뜨는 어차피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안전빵으로 이제 다 뜨뜨를 하는 거 아니지 너같이 못생긴 놈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 잘생기고 괜찮으니까 이상형 하는 건데 못생긴 놈 네가 알아 그 마음을? 너도 모르잖아 이 사람아 너 당, 아니 아프리카 3대 추남이야 당신 말해 내가 3대 추남이야 나 너 연봉성 3대 추남이야 개소리야 보봉 따라 맞따라의 공식 질문인데 무인도에 빠져 죽는 거 안 돼 자살 안 되고 근데 그게 한 달 동안 살고 일주일 동안 살고 그 리얼 계속 사는 거야 그리고 이 형이 이제 그거까지도 얘기해 이 형은 한숨 더 떠서 이제 우리밖에 없으니까 제2의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바지도 해야 돼 그치 뭔 말인지 알지 또 오메킹 아 바로 나온 거 거의 압살인데요? 김국주님? 아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 스스로 원래 김준이한테 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객관적으로 아 근데 난 진짜 리얼 봄이밖에 없어 진짜로 봄이야 사랑한다 안 돼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면 샤오미 준이잖아 짭준이잖아 리얼 차이나타운은 인천에 있는 거잖아 짭타에 차이나타운 가고 있어 미안하다 새끼가 진짜 샤오미 야, 아 한번 찍어줄게 야, 아 근데 너가 아, 비율이 좋긴 하네 어때? 어? 진짜 현지인 같아. 맞아? 어. 아, 그럼 여기서 한 장 찍자고. 아, 그러자고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여기까지. 했어? 이게 양옆을 누르래 와 부서지네 이렇게 따다닥 양옆을 어떻게 눌렀는데? 오 그러네 어떻게 했어? 부서져. 이렇게 딱 누르면 부서 뭐 칠까라고요? 아니 이 새끼야 따다닥 없잖아 아 형 센스 기초 까달라 이 말 아냐 죽고 있잖아 왜님 아 이 새끼도 와 브랜님 한번 먹어봐 네. 볶음밥에 싹 올려서 먹어봐 먹어볼게 와 완전 내 스타일 톡톡이 아니라 밥도둑이야 이건 진짜 맛있다 맞지 나사 아우 따다워 왜 봐 따다워가 뭐야 여러분 안녕 아 맞아? 인사성 눈나마는 죽었지 맞아 받아주세요 인사 받아줘 아 근데 아 진짜 난 진짜 고향을 찾은 맛이랄까? 맛있네 나는 그 생각나? 어? 생각나는 게 있었어 그게 있었는데 괜찮아 이게 남자 하필 거기에 예? 네? 오 맵겠다 아 이거 먹어라 뭐야? 내가 먹었어요. 무슨 새끼야? 애처럼 갔는데.